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어진 도면을 퓨전 360을 이용하여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 형상을 보면 힌지 모양이죠. 그래서 힌지 이렇게 생긴 힌지를 모델링을 해볼게요. 그게 이제 부품이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죠. 자, 요 명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러 명령을 이용하면 쉽게 모델링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 뉴 디자인.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요 뷰를 익스트루드로 해서 큰 형태를 그리고 하나 형태를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미러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크리에이트 스케치. 자, 스케치 평면은 YZ 평면 잡으시고요. 자, 서클. 자, 서클. 이제 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라인으로, 라인 L.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치수 한번 넣어줘보도록 할게요. 자, D. 여기는 파이가 6이죠? 6이고, 자, 이 안쪽은 5.5네요, 지름이. 자, 레디어스, 야, 여기가, 자, 여기 5.5죠? 레디어스가 5.5니까 5 곱하기 5.5 곱하기 2 해주시면 11이고, 여기가, 자, 지름이 6이죠? 안쪽이 6이에요, 6.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5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44.5죠? 자, 44.5. 이렇게 형태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께가, 자, 5죠? 5. 자, 5 해주시고, 여기 탄젠트 맞춰주시고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피니시 스케치.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익스트루드 해주시면 돼요. 전체 길이가 100이죠. 자, 익스트루드. 이제 얘 선택해주시고. 자, 디렉션, 시메트리, 홀 랭스 100.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나사 자리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크리에이트 스케치. 이쪽 위에다 그려주시면 되죠. 자, 서클. 자, 서클을 세 개를 그려주셔야 되죠. 서클 세 개를 그려주시고. 자, 크기가 같아야 돼요. 그 입골구소. 그 다음에 입골구소. 그 다음에 같은 수평선상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평구소. 자, 수평구소 해주시고. 자, 스케치 디멘전 D.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34. 자, 34죠. 그 다음에 여기가. 자, D7이죠. 얘는 D7하고 치수를 같게 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자, D7. 자,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름이 얼마예요? 파이가 10.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높이가 15.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16. 자, 이렇게 되면 나사 위치가 됐죠. 피니시 스케치. 자,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줘 볼게요. 익스트루드. 자, 이렇게 해서 자, 구멍 뚫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레디어스 값이 있죠. R 얼마? 10. 자, 10. 자, 레디어스 10. 자, 그리고 도면상에서 보면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되기는 C3이라 그랬죠. 이 부분에 못대기를 해줘야 되는데 치수가 없죠. 그래서 modify, chamfer. 자, 여기는 얼마를 줘야 돼요? 3. 자, 3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기본적인 형태가 나왔죠? 나왔죠? 그래서 얘를 미러를 해줄게요. create. 자, 미러. 타입은 body. 얘를 선택해주시고, 미러 플랜은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중요한 거는 오퍼레이션에서 얘랑 얘는 별도의 두 개의 오브젝트가 필요하니까 조인이 아니라 뭘로 하셔야 돼요? UBody로 이렇게 해주시면 바디가 두 개가 생성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탑에서 봅시다. 얘부터 해줘 볼게요. 그래서 라인, 그러니까 크리에이트 스케치 평면 선택해 주시고 렉탱글.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위치가 스케치 디멘전 D.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치수가 얼마냐면 38이죠.
자, 38. 그 다음에, 자, 100에서 40이죠? 40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되겠어요? 30이 되겠죠? 30. 자, 그럼 요만큼을, 자, 피니시 스케치 해주시고, 나머지 치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익스트루드 해서 그냥 잘라주시면 되죠? 자, 디렉션, 시메트릭. 그 다음에, 올, 디스턴스 올. 자, 컷 해주시면 이렇게 잘리죠?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이건 미러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자, 크리에이트, 자, 미러. 자, 이번에는 피처. 자, 여기 익스트루드 했던 거를 미러 해주시면 되겠죠? 피처에서 익스트루드 선택해 주시고,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리면 이 형상은 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는 가운데만 파주면 되죠? 크리에이트 스케치. 자, 여기다가 해주시고, 자, 렉탱글. 스케치 디멘전 D.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38. 그다음에 여기가 자40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가 자 얼마냐면 30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정 가운데 놓이겠죠? 그다음에 피니시 스케치 그다음에 익스트루드 자 시메트릭 익스텐드 타입 올자 여기서 바디를 켜주시면 되죠. 바디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컷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자 됐죠. 자 마지막에 1번과 2번을 연결하는 자 힌지가 필요하죠. 힌지 자 힌지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릴 수 있는데 리볼브를 시켜주셔도 되고 익스트루드로 그리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익스트루드로 그냥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 바디 얘를 감추고 크리에이트 스케치 자 이쪽 평면에다 그리시면 되죠. 여기서 자 보면 자 6이죠. 서클 6자리 자 6자리 서클을 그려주시고 자 얘를 익스트루드를 시키면 되죠. 100 피니시 스케치 자 익스트루드 자 시메트릭 홀랭스 자100 여기서 오퍼레이션은 유바디로 해주셔야 돼요. 유바디 자그 다음에 얘도 감춰주시고 그러면 이제 요 가운데 봉이 됐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스케치 해주시고 이제 요 평면에다가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서클 자 서클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스케치 되면 D 얘가 지름이 11이죠. 11 지름이 11이고 자 피니시 스케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익스트루드 이렇게 해서 익스트루드 얼마? 자 106이죠? 그러니까 이 한쪽으로 3씩 올라가죠? 자3 3 이렇게 해주시면 그리고 얘는 한 덩어리니까 조인해 주셔야 돼요. 조인해 주시고 자 못대기가 C1이죠? 자 못대기 챔퍼 자 C1 1이죠? 1 오케이 자 해주시고 이쪽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얘를 미러를 해주시면 되죠. 자 크리에이트 자 미러 자 이번에도 피처 못되게 한 거랑 익스트루드 한거두 개를 해주시면 되죠. 어디를 중심을 기준으로 자 그래서 아이덴티칼로 이렇게 해주시면 자 형상이 됐죠. 그 나머지 살려볼게요. 이렇게 살려주면 자 우리가 경첩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